그렇죠. 요즘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안 보이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런 아가방 컴퍼니, 토박스코리아, 모나미, 친성통상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테마인가요? 우선 정부에서 이제 정책이 나왔죠. 우선 저출산 관련해서 이 47조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작년에 40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출산 심해졌다. 네. 저 위기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이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은 이제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항상 먼저 상승세로 보여주었고, 뭐 토박스,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이 중국 쪽에서 진출을 하면서 주가 상향 급등을 했었던 뭐 캐리소프트처럼 이 육아 관련주들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 저출산 관련 주들이 지금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 테마라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뭐 주가에 대한 어떤 개연성이 좀 많이 없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주가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지금 그 상승세로 봤을 때 단기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되고 있고요.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오늘 4,105원까지 갔다가 지금 3,525원으로 떨어졌는데 그만큼 하루에 일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수 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세로 좀 얘기하기는 약간 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분명 유아용품에 대한 타격은 분명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국 테마 주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일본 사회 교과서에 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분을 영유권 주장이 나와주면서 같이 이제 그 애국 테마주라고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어떤 불매 운동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애국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과 좀 무관하게 좀 가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3.17%, 5,21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같은 경우 6,270원까지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모나미가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15,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하지만 실질적인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주가에 대한 오버슈팅이 좀 컸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뭐 1년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다시 5,000원, 4,000원대로 좀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지금 작년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영업이익이 2009년보다도 지금 급감한 모습을 2019년보다도 작년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은 이제 테마라고 지금 불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나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지만 결론은 그래요. 이 아가방 이 유아 관련주든 애국 테마주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미리 주가로 땡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나도 어떤 이런 이슈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네. 이제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때처럼 지금이 뭐 상한가고 급등은 그러진 않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그 보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하신 테마주들이 이 애국 테마나 이 저출산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이제 은봉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동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모나미도 그렇고 네. 신성통상도 그렇고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지금 토박스코리아도 그렇고 일제히 그러니까 테마주들의 열기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뭐 개인이든 이제 외국인 기관이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게 반나절 네. 트레이딩으로 약간 끝나는. 그죠. 근데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는 예. 물론 이제 이슈가 있어서 접근하셨는데 예. 만약에 좀 윗꼬리 가게 잡아가지고 만약에 물리시게 된다고 한다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야말로 물리는 거죠. 이거 언제 네. 올라갈지 모르죠. 테마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과 또 그날 거래량이 넘어 그 증가했을 때는 네.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 관점으로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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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많이 들어왔다가 만약에 네. 좀 물리게 되면은 물론 시적에 좀 뒷받침 되는 종목이다라고 네.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가셔도 돼요. 뭐 물려도. 물려도 돼요. 언제 마음 편하지만. 모르니까.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사실 테마 보고 들어가셨는데 그야말로 물리게 되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만약에 테마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네. 여러 가지로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경험상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중장기 접근하는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매매 어떤 매수나 매매 네. 관점을 안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